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우왕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와우, 새롭게 이우왕이 등장을 했다. 그리고 이우왕을 배우면 모든 이유,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유도 해결해 주더라. 그리고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시면 옥스윙 4, 정말 골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레슨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배우실 수가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허, 내가 샷을 하는데 그토록 방향성이 안 좋은 이유. 방향성 정말 중요하죠. 이 거리냐 방향성이냐라고 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장타는 아니어도 방향성이 흐트러지면 이 멀리 나가는 거리는 골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이론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끌고 내려오는 게 어려운 이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손의 위치에 연관지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셋업은요, 모든 정보를 갖추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자세예요. 가령 내가 이런 셋업을 했다면 이러한 샷이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셋업을 이렇게 만들었을 거고요. 이렇게 했다면 내 상태가 지금 뭐 라이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나무가 있다든지 장애물이 있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만들어진 셋업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절대 왼쪽 허벅지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드레스를 하면 양손은 왼쪽 허벅지에 딱 놓여 있어야 됩니다. 공이 여기 있어도 왼쪽 허벅지, 여기 있어도 왼쪽 허벅지에 놓여 있어야 내 회전 중심을 그대로 유지해서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토록 끌고 내려오기 어려운 이유는 어드레스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셋업이 왼쪽 허벅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이 여기까지 온 다음에 액션이 취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부터 빨리 치려고 뭔가 최초에 있던 그 셋업은 다 무시를 해버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휘둘르려고만 하는 거예요. 공만 빨리 치려고 눈만 커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쉬운 솔루션을 드렸죠. 공 치려고 하지 마시고 손만 그냥 이쪽으로 오세요. 이때 중요한 건 이 위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평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깊이도 중요하다. 왜? 여기에서 손이 이렇게 최초에 있던 위치로 와야 되는데 만약에 손이 바깥으로 나가면 이거는 쉔크나 푸쉬를 유발할 수 있는 안 좋은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를 먼저 든다면 이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다. 그러면 공은 보고 있지만 손 위치가 그대로 와서 샷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끌고 내려오는 아주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그 레슨과 연관지어서 오늘 그토록 방향성이 안 좋은 이유, 결국에는 임팩트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맞추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 어드레스를 합니다.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그립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그립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막 이런 그립이 돼 있다고 쳐요. 이런 건 없지만 그러면 최초에 셋업을 했을 때 내 손의 모양이 이거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임팩 순간에는 손 모양이 이렇게 와야 돼요. 왜? 그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스퀘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끌고 온다고 해서 이 위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최초에 있던 손 모양까지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가령 지금 이 모양이라고 하면 몸이 돌기는 하지만 손 모양이 이대로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이 위치는 같지만 이 위치까지 와서 치지만 이 위치에서 만약에 이렇게 손이 돌아가 있다면 공 왼쪽으로 날아가고 이 위치에서 손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면 오른쪽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있던 이 손 위치는 하나의 위치적인 뭐 허벅지에서부터의 간격 그리고 양쪽 허벅지에서의 왼쪽 편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 그립의 형태가 어느 정도 틀어져 있는지 이 로고가 얼만큼 보이고 있는지 내 오른손 모양은 어떻게 있는지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사진을 찍어놓고 그 사진 모양을 그대로 갖다 맞추겠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모양 그대로
치겠다고 생각하면 지금 공 날아가는 거 보세요. 제가 막 어떻게 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샷을 하는데 막 방향도 엉망이 되고 임팩트도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거리도 이상하게 들쭉날쭉하고 그런 분들 보면 손버릇이 무지하게 나빠진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손버릇이라는 건 최초에 있던 원래 위치에 있던 회귀 본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치겠다고 벌어지고 막 이런 동작이 나와요. 그런데 가장 내가 보수적으로 이 손 모양이 만들어졌고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고 친다고 생각을 할 때, 자 봅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안정적인 거리도 만들 수 있고 약간 오른쪽으로 밀린 것 같지만 어찌 사람이 치는 건데 250m 정도를 갖다가 이 정도의 미스는 미스도 아닌 거죠. 거의 페어웨이 떨어진 거니까. 그러면 굳이 따진다면 이렇게 똑바로 있던 그 손이 임팩트 순간에 약간 뒤집어져서 클럽 페이스가 약간 열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또 방향 보고 저쪽으로 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임팩트 순간에는 최초에 있던 이 손 모양을 그대로, 손의 위치와 손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 뻗어나가는 거 보세요. 그대로 일자로 뻗어나가고 거리도 한 240 정도. 물론 더 세게 치려면 이제 스윙을 더 크게 하면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골프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이제 스윙적인 측면인데 이러한 학습의 반복이 결국에는 타겟 지향성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타겟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만들어집니다. 어프로치도 여러분들이 맨날 뭐 칠 때마다 임팩트도 이상하고 우측으로 날아간다 할 때 그런 분들 보면 셋업은 이렇게 해놓고 치는 순간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우측으로 날아간다거나,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오픈 페이스를 해놨으면 이건 페이스를 갖다 그대로 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손의 위치를 백스윙을 그대로 들고 손의 위치를 그쪽으로 그대로 통과하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스피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헤드를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진짜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 손에서부터 멀리 있는 애거든. 그런데 헤드를 통제할 수 있는 그립을 통제를 해버리면 너무 쉽게 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좀 거리를 내야 되겠다. 아까 뭐 한 170 정도 나왔나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좀 멀리 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이 손 모양 그대로 생각을 하고 손을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향성 좋죠? 그리고 거리도 한 186까지 만들어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7번 아이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리를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주는 이미 방법방에서도 여러분께 소개가 됐죠. 그래서 이 손의 움직임 그리고 원래 그 자리를 복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 설명을 하는 주니까 그 점 꼭 명심하시고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